자, 조례의 재정의 한계네요. 자, 조례 재정. 자,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데, 자, 이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 포함되는지, 자, 이제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의 의미가 이제 뭔지 봐야겠죠. 자, 헌법 117조 제1항은,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 이 법령에는 법규 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 규칙이 포함된다. 자, 법규 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 규칙이 포함된다. 자, 이걸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라고 하죠. 자, 법규 명령에서 기능하는 행정 규칙이 포함된다. 네, 법규 명령인가? 행정 규칙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좀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이 이제 헌법이 어려운 점이죠.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은 같이 배웠을 텐데요. 일단, 자, 우리 행정 입법, 자,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성질에 따라서, 자, 행정 입법은, 자,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건 성질에 따른 분류예요. 자, 법규 명령은 대조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대조적 구속력. 자, 권리. 대조적 구속력은, 자,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것이다. 거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게 법규 명령. 자, 대조적 구속력이라고 하죠. 자, 행정 규칙은, 자, 대조적 구속력 없어요. 대조적 구속력이 없다. 자, 얘는 있고 얘는 없다. 예,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사무처리 기준 같은 거요. 이런 거 행정규칙으로 하죠. 자, 보통 이제 예규 이렇게 표현되죠. 고시 예규. 자, 법규명령. 자, 그래서 이제 법규명령은 대조적 구성이죠. 주로 이제 우리는 대통령령, 뭐 시행령, 네, 그렇죠. 시행규칙 이런 걸로 표현돼요. 법규명령은. 자, 법규명령, 자, 행정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성질에 따라서. 자, 대조적 구성력인데요. 자, 법규명령은, 자, 그 내용에 따라서, 자, 위임 명령과, 자, 집행 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 위임 명령은, 자, 법률은, 자,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법규 명령 제정하는 거고요. 자, 집행 명령은, 자, 위임 없이, 자, 위임이 없는 경우에요. 자, 위임 없이, 자, 그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경우에요. 행정기관이. 자,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주 위임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권자에 따라서, 자,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자, 부령, 총리령. 자, 이렇게 시행권자에 따라서, 그렇죠. 집행권자, 재정권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이제 위임 명령, 집행 명령, 이거에 구분했죠. 자, 따라서 이제 행정 규칙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 대조적 구속력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상위 법령과 결합해가지고, 자,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자, 상위 법령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 행정규칙.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규 명령 수에 기능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경우, 그래서 법규 명령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조례 요 법령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제 조례 제정을 할때요 법령, 자, 법규 명령 기능하는 행정 규칙 요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는, 자, 그런 의미였어요. 자, 이렇게 행정 입법은 또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예, 나중에 또 한번 봐주시고, 여기서 한번 봐주시고. 자,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 자, 조례는요, 원래, 자, 여기서, 자,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지방자치법 보면, 자, 법령의 범위, 아까 봤던 헌법에서도 이렇게 법령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법령은 당연히 법률은 포함되는 거고요. 자, 법규 법령이 포함되는 건데, 자, 이 중에 이제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권리 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자, 원래 헌법은, 자, 지방자치단체에, 자, 포괄적인 자치 입법권을 수여하고 있어요. 앞에 헌법에서 봤듯이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렇게 포괄적인 입법권이 있지만 요 권리 제한 의무부과 요거는 이제 기본권 제한에 가는 거죠. 벌칙 이런 거는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관한 문제였고요. 자, 기간 이임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냐? 자, 원칙은 안 돼요. 자, 기간 이임 사무는 뭐예요? 자, 국가 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제 위임된 사무를 기간 이임 사무라 해요. 자, 기간 이임 사무란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장, 단체가 아니라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따라서 그 사무의 성질은 국가 사무가 국가 등의 사무가 되는 거다. 기관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죠. 국가 사무다.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 제정 할 수 없다. 조례는 자치 사무랑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단체 위임 사무랑 법령에 따라서 단체 위임된 사무를 단체 위임이라서 사무를 해요. 여기 나와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 사무인 자치 사무, 법령에 따라 단체에 속하는 사무, 요래에 관해서만 법령이 입원되지 않은 범위에 스스로 조제를 제정할 수 있다. 원래 조제 제정은 범위는 이렇죠. 자치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에 한정된다. 다만,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법률에 이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법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위임한 경우, 조례 정하도 위임한 경우, 국가 사무라도 조례를 당연히 제정할 수 있죠. 법률에 따라서 법률이 임한 거니까. 그쵸. 스스로 제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사무는. 기관이임 사무라도 이렇게 개별 법률이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따라야 되죠. 그게 따르는 게 법률을 따르는 거죠. 법률 우위 원칙이 따르는 것이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가? 원래 행정 입법할 때 포괄 위임 금지돼요. 포괄 위임은 뭐냐?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는 위임이죠. 헌법 제75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법률상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사항과 법률 지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라고 돼 있어요. 행정 입법할 때는 구체적으로 한정된 대상을 한정하라. 대상의 한정성. 범위를 정하여 기준을 정하라. 이런 의미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라. 근데 조례는 어때요, 조례?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방의회는 우리가 유권자가, 주민들이 선거를 뽑는 사람이죠. 지방의회. 그러다 보니 이건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이임하도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이 인정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거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의원들, 지방의회, 요거는 이제 민주적 정당성까지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 행정입법 75조의 행정입법에 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으로 이임할 수 있다. 그래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감사원의 자치 사무에 관한 검사. 감사원. 감사원은 자치 사무에 대해서 한목적, 합법성,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한목적 타당한가, 부당한가, 한 목적성 감사도 가능하고요. 사전적으로도 가능하고 포괄적 감사가 허용된다. 이것이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와 차이가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사전적, 포괄적, 그리고 한 목적성 감사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근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제한된 감사권이다. 지방자치법 190조를 보면요.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자치사무에 관한 요 보고 받거나 서류 장부터 해결을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요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법령 위반 사항, 합법성 요 부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원법에 보면 요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감찰한다고 되면 이렇게 하면 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지 않죠? 법령 위반에 대해. 근거, 이 법, 감사원법, 요 조항을 근거로, 감사원은, 사전적, 포괄적, 한목적성, 감사도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한목적, 사전적, 포괄적, 감사를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워낙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많이 받죠. 그리고 이제 자체 감사하다가 좀 부실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자체마다. 감사원이 포괄적, 사전적 포괄적 감사 좀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자체 지방자치제도 침해 아니다.
다만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거 이제 감사원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중앙행정기관이 이렇게 인정할 필요 없겠죠. 자, 감사원이 하면 되니까 중앙행정기관은 따라서 이렇게 자치사무에 대해서 이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하라. 자, 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은 자치사무에 관해 특정한 법령 위반 행위 확인되었거나 자 위법 행위가 있으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포괄적, 사전적 이런 위법성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적발하기 위한 감사 이거 허용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 감사원의 감사와랑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차이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은 자 법치주의 원리네요. 자 법치주의, 자 법에 의한 통치. 라고 보면 되죠. 법에 의한 통치 원리다. 자, 국가 권력은 법에 구속돼서 통치해야 된다. 자, 국민의 자유와 평등, 자, 기본 가치 실현하기 위해서 자, 법에 구속하는, 국가 권력 법에 구속하는 그런 원리다. 헌법의 기본 원리다. 자, 법률 유보 원칙은 자, 법률에 근거만 두면 되냐? 자, 법치주의 원리의 내용을 써서 법률 유보 원칙이 들고 있죠. 자, 법률 유보 원칙은 자, 법률의 근거를 더라고 한 건데요. 자, 유보의 뜻이 이게 머물다. 뭐 보존하다 그런 뜻이니까 미루어 근거를 두다 미루어 두다 이제 법률에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이제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 자 법률 근거만 두면 되냐? 법률 내용도 중요하겠죠. 자 법률 근거만 두는 게 아니라 자, 본질적 사항 그 중요한 사항 기본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그 중요한 사항 중요한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 스스로 해라. 자, 이게 의회 유보 원칙. 자, 입법자, 의회가 중대한 사항, 본질적 사항은 직접 정해야 된다. 의회 유보 원칙. 자, 본질성, 유보, 본질성서이라고도 하죠. 자, 법률 유보 원칙은 자,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자,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것까지 내포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위임해 버리면 안 되겠죠. 하위 법령에 위임하면 안 된다. 명확성 원칙에 관한 문제네요. 자, 품행이 단정할 것, 기하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기하 요건이 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느냐? 자, 위배되지 않는다 본데요. 자, 법치주의, 저 법치주의 원리에 따르면 예, 명확해야 된다. 법률이 명확해야 사람들이 예측을 하죠. 저 국민들이 예측을 하고 행동할 있다. 자, 그리고 명확한 법률이 명확해야 그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형벌 당하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법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률이 명확해야 된다. 자, 이런 명확성 원칙에 관한 지문들은 이게 명확하냐, 아니냐, 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거, 요거, OX, 자, 부분에서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빠르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야. 자, 국민의 기하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 품행이 단정할 것, 자, 품행이 단정할 것 요건은, 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 자, 이건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다고 봤어요. 품행, 단정, 이런 거 이제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자, 기하 요건으로서 품행이 단정할 것은, 자, 품성. 자, 기하, 새로운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자, 품성, 행실을 갖춘 것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잘 해석할 수 있으니까,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자,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냐, 아니냐. 그, 잘 넘어가서 구분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 소고 입법, 소고 입법이 나오네요. 자, 신뢰 보호 원칙의 내용에서 진정 소고 입법, 그리고 부진정 소고 입법. 자, 소고 입법은 소급한다. 자, 뒤로 올라간다. 거슬러 올라간다. 뜻이야, 소급이. 자, 소급입법은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후에 장래 미래의 법을 적용해서 과거의 이제 행위에 대해서 법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해서 소급입법이에요. 자, 소급입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진정 소급표와 자, 부진정 소급입법이 있어요. 자, 진정 소급입법은 자, 과거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자, 법률관계를 기울 대상하는 거. 자, 이게 진정 소급입법이고요. 자, 과거에 시작을 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이제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해요. 자, 아직 이게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소급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부자가 붙자, 아닐 부자가 붙어서 부진정 소급 입법이다. 자,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 입법은 자, 진정 소급 입법이겠죠. 자,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 이후에 다시 법을 집행하는 거 적용해서 적용하는 건 과거에 대한 신뢰에 대한 엄청난 침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있죠. 자, 이 경우에요. 자, 그리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래 아닐 부자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진정소고 입법이 아니죠. 부진정이니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신뢰보호를 위해서 그 입법 형성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신뢰에 침해할 수가 있다.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죠. 진정소고 입법과 부진정소고 입법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진정소고 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소급입법을. 그리고 소급입법으로 인한 손실이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소급입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기존의 법에 의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해 박탈하는 것, 이런 내용을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 약정 안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쵸. 원칙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극히 적은 경우,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심히 중대한 공익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허용될 수 있죠.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죠. 친일재산 기속 조항에 대한 것을 써요. 친일재산 기속 재항은 진정소급입법이죠. 그 당시에 넘어가니까 옛날 일제시대 넘어가서 취득한 그 시기를 소급해서 친일재산을 이제 기속하는 거니까 국가를 기속하는 거. 그거는 이제 진정소급입법이다. 다만 이제 심히 이제 중대한 공익이 있는 거죠. 네, 친일재산 몰수하는 건.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신뢰보호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13조 2항에서 금지하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이다. 13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을 말한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된다고 했죠. 진정소급입법은 해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이제 의미 한다 이 부진정소급입법을 본다면 제한을 받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부진정소급입법도 안 된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죠. 진정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을 말한다. 여기서 소급입법은. 따라서 요 13조 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과거에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요. 부진정인 소급입법은 신뢰보호 관점에서 이제 형성이 제한되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요 공익과 이제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이제 신뢰보호 관점이 입법적 형성까지 제한을 가하게 된다.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잘 봐두시고요. 체계 정당성 원리, 이번 자체로 바로 위헌이냐? 체계 정당성 원리가 뭔지 알아야겠죠? 체계 정당성 원리나 기본권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입법자는 동일 규범 내에서 혹은 당해 기본을 규범하는 상이한 규범 간, 동일 규범이나 상이한 규범 간 구조, 내용,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런 요청, 이거를 체계 정당성 원리라고 한다. 체계 정당성 원리, 이런 의미죠.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야간, 주거, 침입에서 협박하고, 비슷한 구성 요건, 행위를 했어요. 야간이 길거리에서 협박. 무기를 들어서 막 이렇게 했다는데, 형별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와요. 어떤 거는 막 사형 무기 막 이렇게 뜨고, 얘는 10년 이하 징역 이렇게 뜨고, 이렇게 두개 이렇게 비슷한데, 행위가 비슷한데, 처벌 아주 크게 달리하는 거. 이런 경우는 좀 문제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입법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체계정성 원리, 이렇게 위반된다고 해서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은 아니라고 봐요. 바로 위헌된 건 아니고, 이 경우처럼 너무 자의적이거나 평등원칙 너무 위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 평등원칙, 또 입법의 자의근지원칙, 이런 거에 위헌성을 심사하는 하나의 징후에 불과하다. 따라서 바로 위헌으로 볼건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위반된 경우에만 이제 위헌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요 체계 정당성 원리는 법치주의 원리부터 도출되는 것이죠. 웬만하면 대부분의 것은 법치주의 원리부터 다 도출될 수 있어요. 체계 정당성 원리, 이렇게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겠죠? 법률이 여러 개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들이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다르게 처벌하면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이런 체계 정당성 원리도 나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시혜적 소급 입법 의무가 있느냐? 자, 아니죠. 시혜적이 뭐예요? 시혜적.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 주는 거. 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할때 경우에는 이제 소급 입법 안 되겠지만, 자, 혜택을 주는 거.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하겠죠. 당연히. 이건 입법자의 재량이다. 따라서 입법제 형성의 재량이 있는 거지. 진짜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혜택 주는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죠. 자, 시혜적 소급이 가능하지만, 자, 시혜적인 소급은 가능하지만, 자, 그러한 입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자,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나왔네요.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귀속 제한. 자, 이거는 친정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 다만,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저 중대한 공익이 있으니까, 사태 사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자, 이현이 아니다. 자, 재산이 국고 귀속, 친정 소급 입법에 해당하나, 요 13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봤죠. 기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모든 신뢰? 모든 신뢰를 헌법상 권리를 보호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자, 원래 법이라는 건또 적응하면서 좀 개정될 가능성이 많죠. 사회 환경, 경제 여건, 변화, 이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죠.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법률은 자주 바뀌죠. 자,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 자, 기존의 법질서에는 이해관계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자,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모든 신뢰, 이런 게다 헌법상 권리로 보호될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제 신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또 침해되는 신뢰 이익 정도와 이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이제 공익, 얻으려는 이익, 공익, 그런 거에 이제 비교를 해서 이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이냐에 대해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모든 신뢰, 기존 법질서의 모든 신뢰가 다 헌법상 권리가 되는 건 아니다. 국가에 의해 유도된 신뢰. 자, 이런 거. 자, 국가에 유도됐으면은 좀 보호해줘야겠죠? 유도된 신뢰 보호는 법률 개정에게 좀 우선될 여지가 많다. 그래서. 자,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자, 반사적. 자, 반사적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자, 국가에 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자, 원칙적으로 신뢰 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죠? 유인된 신뢰. 유인된 신뢰가 된좀 보호 가치가 높겠죠? 신뢰는. 국가가 이렇게 따라가도록 국가의 방향이 일정 방향을 유지한 것에 따라가는 것 뿐이었으니까 그런 신뢰는 보호해 줘야 된다. 가석방 요건을 강화했어요. 자, 강화된 이 가석방 요건을 수용 중인 자에게 적용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신뢰 보호 원칙 2배냐라고 이제 문제되는데 2배하지 않는다고 봤죠.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집행 중에 있는 자에 자, 가석방 요건을 종전에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10년이나 올렸네요. 형 집행 경과를 경화했어요. 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거. 자, 이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기존에 이제 무기징역 집행 중인 자였겠죠. 이 자가 이제 10년 이상 이제 집행 이제 수용 중이었으니까 요이 기존에 이제 가석방 요건에 의하면은 자기도 가석방 대상자가 된 거였죠. 근데 이렇게 20년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걸 바로 이게 적용한 거죠. 이제 20년 좀더더 살아야 돼. 20년 이상 살아야 되니까. 이 신뢰보호 침해인 게 아니냐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10년 채웠다고 하더라도 이제 헌법상 가석방 요구를 할 권리, 구체적 권리가 이제 발생한 건 아니죠. 그냥 대상이 될 뿐이죠. 가석방 대상이 될 뿐이지. 자, 그리고 자, 기존에 이제 10년 이상으로 돼 있었지만 이제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이 넘어야, 예, 2000년 뭐그 이후로는 이제 20년이 넘어야 이제 그나마 이제 가석방이 됐다고 해요. 자, 그런 이제 상황을 보건대 이 자에게 이제 보호할 만한 신뢰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신뢰 보호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자, 자기 책임 원리는 자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인지 자 대부분은 이제 법치주의에서 다 도출될 수 있다고 봤죠. 네, 자기 책임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다. 자, 자기 책임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육체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 자 민사법, 형사법이나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 기본에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다. 자기 책임 원리,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책임을 받을 수 없다. 타인의 행위로 자기가 책임을 받을 수 없다. 그 책임, 부담하는 책임도 자기가 행위, 그 부담만큼만 해야 된다. 자, 그런 거죠. 자기 책임 원리라는 건. 자, 자기 결정권을 이제 전제하는 거죠. 자기 책임. 자, 법치주의는 자,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법치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법치 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 법치 국가는 뭐냐? 자, 법 형식만 아니라 법 내용마도. 자, 뭐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 정의에 따라야 된다. 법 내용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법 내용에 정당된다. 자, 실질적 평등. 실질적 평등이나 실질적 자유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법 내용마저도 정당성을 요구한다. 실질적 법치국가는. 자, 그러다 보니 이 법치주의라는 것. 그렇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 그리고 요 자기 책임도 포함되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 자,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이게 다 법치주의에서 다 포함되고 봐요. 그래서 기본권으로 법으로 보호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자기 책임 원리도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것이다.